반갑습니다. 네. 제 소개해드릴게요. 저는 이별 여행사의 가이드 완전 쫑이라고 합니다. 네. 두 분은 왜 패키지 신청, 이거 투어 신청하신 거예요? 아니 제가 운전면허 딸 일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연습을 시켜줬거든요. 갑자기 화내고 소리 지르더니 헤어지세요. 내 차 폐차됐는데 운전하다가 저승사자 만났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데 이런데 제가 안 헤어지게 생겼습니까? 네? 아니 여자친구 이렇게 운전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 뭐 사고도 날 수 있는 건데 그거 갖고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내 차 페라리인데 엎드려! 엎드려! 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이별 여행 오신 거 아니에요? 뭔데? 와 커플 모자 쓰고 오셨네. 아니 와 갑자기 나오느라고 벗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벗으시라고 빨리. 아 잠깐만. 야 이 비열한 자식아. 아 갑자기 왜요? 네가 이럴 수 있어? 뭘요? 너 이거 너 뭐야? 너는 이거 브랜드인데. 네. 이거 뭐야? 왜 새마을이야? 이거 뭐야? 잠깐만. 야 이 비열한 자식아. 너 이럴 거야 진짜? 네. 너 돌아봐. 이것도 똑같은 브랜드인데. 뭐야? 아니고요. 이거 안전젤 뭐야 이거?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? 아 이 사람들이 지금. 아 왜 가라? 아니 자. 그럼 제가 새 걸로 사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? 아, 와, 대... 와, 지금 잔적 남아 있어요? 아니요. 아니 똑바로 안 헤어지면 후유증이 따른다고요.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노래방 가서 왜 이별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? 어? 아니 수리야는 왜 자꾸 불러? 뭐? 맨날 수리야, 난 늘 수리야. 알코올 중독이야 이 새끼야 그건. 맨날 무슨 그렇게 술을 먹어? 아니 포맨의 모태는 왜 불러? 뭐? 밥도 잘 먹지 못해. 간식 줄여 이 새끼들아. 그런 것들이 점심에 쟁반짜장을 비벼요. 해물 짬뽕면을 먹어. 면을 좋아하더라고. 그리고 뭐? 윤종신의 좋니? 뭐? 아프다 병원을 가! 뭐 하는 거야 이게? 왜 지점을 짜고 있어? 아유 화를 내요.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? 아!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놈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 가서 자기가 무슨 영화 속 이별 남자 주인공 된 거냐 술 먹고 이런 말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주접 떠는 놈인데 코게나야 빠둥빠둥이도 내가 불렀지.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우리 6837호 6837호 뭐야? 좋니?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참나. 우리 헤어지러 왔는데 뭘 뭐 하는 거예요? 개콘이나 코빅에 노래 개그가 없으니까 그걸 한 거지. 무슨 소리야? 컨텐츠라 이거요? 컨텐츠? 아니 컨텐츠입니까? 기량을 뽑냐 될 거 아니야? 안 되겠어. 네. 안 나시는데 내가 남자를 한 명 소개를 시켜줘야 돼. 진짜요? 남자요? 기다려. 네. 미스터 예!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 뭐 유부남만 아니면 돼요. 유부남이에요? 아 조정 중이에요 조정. 도현 씨한테 예. 뉴페이스를 하나 소개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저 원래 사실 좀 약간 나쁜 남자한테 끌리거든요. 아 있어 있어 기다려봐. 있어요? 미스터 예예 예, 예. 아, 싫은데 지금 범죄자 아니야 가요. 이것은 뭐야? 아 수감 중이에요 수감 중. 오, 아까 조정 중이었다가 지금 수감 중. 아~ 아니 저기 막 빨래 거기에다가 뭐 보자기 같은 거 널려 있는 건 뭐야? 수 양말이야. 그래? 그게 어떻게 양말이야? 아이고 집에서 이게 뭐야? 편하게 해. 아이고 이게 불편하게 뭐 하는 거야 이게? 아니 아무튼 왜 왔어 아무튼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해 주겠어. 요 수가 서울시 따릉이 타가지고 일산 호수공원에 세워놓은 거 알고 있었어? 내일 일어나면 다시 갖다놔 제자리 알았지? 내가 그럴 수도 있지. 네?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알고 있었어? 동사무소 컴퓨터에다가 리니지 깔아놔가지고 김씨 할머니 게임 중독자 된 거 알고 있었어? 네 당장 지워. 그리고 할머니들 못하게 알았지?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래? 그렇다면 그거 알고 있었어? 수 요놈이 여기 가게 빨대교만큼 가져가가지고 학교에서 우유 먹을 때 애들 하나씩 나눠준 거 알고 있었어? 야 이놈! 엄마 빨대! 우리 요즘에 그 유튜브 있지? 노래 커버 그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그거 커버 많이 보던데. OST 내가 커버할 테니까 우리 수 엄마가 그 엘리샤 칼키라고 그 사람 그 커버 좀 해봐. 그게 누구야 그게? 터키 가수 있잖아. 4억 뷰 돌파한 사람 몰라? 아니 왜 나만 그런 역할을 해? 아니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해? 어? 어려운 거 부탁하냐고? You know what I'm waiting for. 아니 뭐야 이게 어려운 거 부탁해?
노래가. 뭐야 노래가? 새로 가져온 콘텐츠 아니니 콘텐츠 그지? 맞아 맞아. 그냥 그러지 말고 속담 읽어주는 아줌마. 그건 조회수가 안 나와. 이런 게 애들 콘텐츠가 조회수 나오는 거야. 속담 읽어주고 하는 게. 아이고 자. 이거 조회수 또 이거 3개겠다 3회. 이게 무슨 콘텐츠야? 이게 좋은 콘텐츠지. 이게 망한. 오 잠깐만. 구독자가 늘고 있잖아. 어 뭐야? 이거 실버 버튼 오래 안 걸리겠구나. 아니 엄마 연기 엄마. 어? 왜 저 수 엄마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? 거의 다물어. 어? 아니 왜 입을 다물어요 내가? 어? 인형은 말하는 거 아니야? 어머나! 어? 어머나! 어머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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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 오빠! 아이고 나 죽어! 아유 기분 좋구나! 아이고 나 죽어요! 들어와! 들어와! 항상 너의 곁에서 좋아! 널 지켜줄 거야 날 믿겨줄 나였잖아 저리 가! 저리 가! 가사도 모르는 녀석 같아!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내가 몰라요! 내가.